그럼 오늘 다루게 될 IT 관련된 기사는 두 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 대만계 미국인들이 굉장히 약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AI 혁명에 아주 돌격대에 해당하는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창업한 젠슨 황, 그다음 AMD를 굉장히 위기에서 구한 리사 수,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대만계 미국인으로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이 리사 수가 이번에 이제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리는 아주 여러분 큰 전시회에서 이제 AMD가 만든 최신 AI 반도체,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AI 컴퓨터의 엔진에 해당하는 소위 AI 엑셀레이터를 신제품을 발표를 했는데, 기존 제품에 비해 가지고 추론 성능이 한 35배 정도 향상이 된 제품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쟁 사례보다도 1등 회사 엔비디아는 여기 이제 H200, 이전에 H100, 예, H100이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AI 가속기입니다. 그 다음에 H200, 그 다음에 블랙웰 B100, 이게 3분기 4분기에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글레이스 블랙웰 200,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 그 다음에 블랙웰 200, 이렇게 나오죠. 이 이런 회사들의 제품이라는 것이 분기별 단위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피를 말리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블랙웰, 지금은 이제 호프라는 기종을 사용, 호프 100, 호프 200이 여러분들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이고, 블랙웰 2024년 또 블랙웰 울트라, 루빈 울트라, 이렇게 AI 가속기를 출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막 도착한 타이페이에 지금 한국의 기자들이 많이 가 있는데, 이 박의명 기자가 AI 혁명의 관문은 컴퓨팅, 하드웨어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병렬 연산을 신속하게 계산하는 그런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그 하드웨어를 총칭해서 컴퓨팅 자원 혹은 컴퓨팅이라고 부르고, 대만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제 대만이 이제 떠니까 대만 컴퓨텍스의 IT계의 건물들이 다 모였는데,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인공지능 혁명의 관문은 컴퓨팅이고 대만은 글로벌 컴퓨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뭐 과언이 아니죠. 대만은 반도체 제조부터 완제품까지 전 세계 최첨단 컴퓨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단 병렬 연산이란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 계산을 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하드웨어의 중심에 대만이 있다는 거죠. 대만 IT 기업들의 힘을 잃으면서 맹맹만 이어가던 대만의 컴퓨텍스는 대만이 인공지능 핵심 제조 기지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로 거듭나고,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부스가 50% 정도 늘었다. 이제 이번에 기조 연설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리사 수, AMD 최고 경영자는 최신형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인 인스팅트 MI325X를 다가오는 4분기에 출시하겠다고 신제품을 발표했고, AI 가속기입니다. MI325X에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E가 장착된다. 그리고 총 용량이 288GB로 국내 업체의 12단 HBM3E가 12개가 들어갈 거다. 아마 삼성전자 제품일 겁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래스를 못 뚫고 AMD의 이름들 공급하기로 한 것 같아요. 12단, 12층 적층 구조를 갖고 있는 5세대 제품을 납품하는 거죠. 리사 수가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발표한 AMD 인스팅트 MI325X AI 엑셀레이터,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CPU가 더해지고 낸드 플래시가 더해지게 되면 AI 슈퍼칩, 슈퍼 컴퓨터가 되는 거죠.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걸 수천 대 수만 대 연결하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는 거죠.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대규모 언어 모델인 제미나이나 이런 것이 이런 학습하고 그다음에 사용자 요구에 따라 추론하는 결론을 내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게 아마 288GB 12개의 12단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장착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288GB HBM3E 5세대죠. 그다음에 HBM4 6세대 2025년부터 이제 상용화되는 이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옆에 이름들 이렇게 도열해 있는 거가 이게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일 거고 이 안에 있는 것이 GPU 같네요. 이제 제품 사양이 지금 이제 많이 팔고 있는 것이 AMD란 회사에서 MI300X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이 3분기 4분기부터죠. 4분기입니까? 4분기부터 예, 4분기부터 출시하는 것이 이제 MI325X 그게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다들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MD 이런 데가 얼마나 여러분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까? 예, 6개월 터울로 계속 신제품이 나와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MI350 그 다음에 MI400 예, 이제 여기까지는 2024년까지는 여러분들 이게 아마 5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쓰고 그다음부터는 6세대가 되겠죠. 이렇게 제품 사양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AMD의 여러분들 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 이게 이제 엔비디아 이노베이션인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엔비디아의 H100 지금 이제 주력 상품입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이번에 나오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AMD가 가장 많이 파는 AI 가속기가 앞으로 4분기에 나올 것이 MI300X입니다. 성능은 엔비디아 H100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막 출시되고 하는 H200보다는 좀 못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출시되는 예, 지금 1분기 2분기 한참 출시되는 H200보다도 이번에 출시하는 AMD의 여러분들 AI 가속기가 조금 못 미치는 모양이야. 이 이전 모델은 H100보다는 낫고 그러니까 피를 그냥 피티나게 싸우는 겁니다. 리사 수, AMD CEO, AI 가속기, 과거에 비해서 이런 추론 성능 이런 신제품을 발표한 거죠. 288GB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는 엔비디아 같은 CUDA라는 걸 쓰고 여기서는 아마 ROCM이라는 걸 쓰는 모양이에요. 하드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 또 이렇게 제어하고 있는 것을 소프트웨어로 쓰는 모양인데 ROCM 이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이 엔비디아의 호프100보다는 좀 나은데 호프100보다 나은데 그러나 호프200하고는 굉장히 심한 경쟁을 겪어야 될 것 같다. 분명히 이야기하네요. 엔비디아의 호프100보다는 훨씬 낫다 이 제품이. 근데 지금 출시되고 있는 H200보다는 호프200보다는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 좀 못하다는 이야기겠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